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2의 대박 수출로 한국의 요격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이 점점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궁2를 개발한 LIG NEX1이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공 유도무기 해궁을 본격 양산체계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다와 함정을 지켜줄 해궁과 관련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궁은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영 중인 림116, 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레이시온사의 SM-2 스탠다드, 림7C 스페로우, 림116 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군 개발 프로젝트 샘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궁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궁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엘샘과 함께 해궁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에 실패해 양산을 잠시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양산 체계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궁은 Fire and Forget,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궁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궁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초음속 대함미사일 요격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지적들은 추가 예산 배정과 추가 시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긴 했는데요. 물론 당시 실험 내용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지적받아온 기술적인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한 상태로 이 같은 문제들을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시험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한 해궁은 곧 양산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마침내 지난 12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해궁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 성공했다는 발표 소식이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공개된 해궁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격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화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해궁은 크기도 작아 수직 발사관 하나에 네 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 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 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궁 미사일은 이번에 마침내 전투 실사격에 최종 성공하면서 초음속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궁 미사일이 안흥시험장 인근에서 실시된 1, 2차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궁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 호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궁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궁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궁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냈는데요. 이번에 해궁이 군의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하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후속 양산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궁의 양산은 LIG NEX1이 담당하고 있으며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 규모는 수백여 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궁은 2019년에 이미 최초 양산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해군 함정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양산이 완료되면 대구급 호위함들이나 차기 상륙함, 차기 기뢰 부설함, 차기 대형 수송함 등 국내 각종 해군 함정들의
전격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궁을 개발한 LIG 넥스원에 따르면 2036년까지 총 7,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LIG 넥스원의 또 하나의 효자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IG 넥스원의 경우 최근 청공투에 4조 원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국내 개발 유도 무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한 만큼 향후 해공 수출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은 마하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군과 CIWS-2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으로 장거리 대공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2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05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000톤에 달하는 05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거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055형 구축함에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05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공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공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을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궁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요격탄으로 쓰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궁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궁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궁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궁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궁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방어 유도무기 해궁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